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5일 소환인데요. 음력으론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24절기 가운데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이며 태양이 환경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절기의 이름으로 보면 소환 다음 절기인 대한때가 가장 추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춥습니다. 대한이 소환의 집에 놀러가서 얼어 죽었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매섭다는 뜻이기도 하죠. 농가에서는 소환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 전까지 약 한 달간 혹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으며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문밖 출입이 어려우므로 땔감과 먹을거리를 집안에 충분히 비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먹이를 찾는 갈매기의 아침 바다에 신기한 바닷물 고드름인데요. 밤새 파도가 거세게 쳤는지 바위와 난간에 바닷물이 튀어 얼어서 예쁜 고드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 고드름이 저로서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고드름을 먹어보시더니 아이고 짭다 하시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릴 적 저도 고드름을 아이스크림처럼 쪽쪽 빨아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누구나도 그런 추억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영상에 앞서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